작년 8월 미국 유타주의 한 마을, 12살의 소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년의 손목과 발목에는 접착 테이프가 둘둘 감겨 있었으며 몸 곳곳에 상처가 보일 정도로 상태가 쇠약했죠. 소년은 문을 열어준 이웃에게 배고픔을 호소하며 물과 음식을 달라고 간청했고, 수상함을 느낀 이웃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심지어 이 수상한 괴롭힘은 소년만이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소년이 갇혀있던 집에서 10살 소녀를 추가로 구조했기 때문이죠. 끔찍한 환경에 의문만이 이어지던 상황. 곧이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사이좋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아이들. 따스한 오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들과 엄마. 카메라 앞에서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이 가족. 부부와 6명의 자녀, 총 8명으로 구성된 이 대가족은 미국 유타주에 살고 있는 가족 유튜버 에이 패신저스인데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엄마 루비 프랭크는 맏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과 사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기 위해 채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가족 가족이 북적이며 살아가는 훈훈한 모습, 또 루비가 전달하는 육아팁이 화제가 되며 에이패시저스는 무려 230만 구독자를 모으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녀의 육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미국이라면 보다 허용적이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루비의 육아는 엄격주의 그 자체였는데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자 방을 뺏고 7개월간 거실에서 재웠다고 말하는가 하면, 6세 딸이 학교에 점심 도시락을 챙겨가지 못한 날에는 배고픔으로 괴로워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점심을 가져다 주지 않아 논란에 올랐죠. 심지어 도시락은 루비가 아닌 아이들이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아끼는 물건을 하나하나 모으더니 이것들을 다시 가지고 싶다면 돈을 지불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물건을 줬다 뺏는 건 가르침이 아니라 괴롭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루비는 유튜브를 운영한 지 4년 만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육아 유튜버라고 믿을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죠. 아니나 다를까 2023년 8월 루비의 충격 적인 이중성이 알려지며 채널은 삭제당하게 됩니다. 12살 아들이 손목과 발목에 테이프를 감은 채 집에서 탈출, 이웃에게 구조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루비의 경악스러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처음 두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아이들은 온몸에 상처가 있었으며 테이프로 묶인 채 집에 갇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루비는 책으로 가득 찬 무거운 상자를 들고 몇 시간씩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고 여름에 야외에서 노동을 시켜 자외선에 화상을 입게 했으며 아주 간단한 식사 외에는 물과 음식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책이나 노트, 전자기기 등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차단당한 것은 당연한 일. 이 같은 괴롭힘에 아들은 결국 도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에는 테이프, 수갑 따위로 결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심지어 물고문 같은 끔찍한 행위도 있었다고 하니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죠. 알고 보니 아이들은 수년 동안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맏딸인 샤리 프랭크는 나와 내 가족은 정의가 구현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추악한 이면이 공개된 루비 프랭크는 현재 감옥에 수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루비 프랭크는 이미 남편과 1년 넘게 별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남편은 별거를 원하지 않았고 가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지만 루비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별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 또한 전혀 만날 수 없었는데 루비는 남편에게 당신이 없어도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전했다고 하죠. 문제는 이 별거가 루비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은 바로 심리상담사 조디 힐데브란트. 그녀는 루비의 사업 파트너를 자처 함께 육아조언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작년 8월 아이들이 탈출했던 집도 실은 조디의 집이었으며 밧줄로 손발목을 결박해 상처가 나자 여기에 고춧가루와 꿀을 바르는 등 루비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혀왔죠. 그녀의 조카딸 또한 몇 년 전 조디와 함께 살 때 테이프를 붙이고 밖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당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부부를 갈라놓고 그 틈을 파고들어 가족을 파멸로 이끈 조디 힐데브란트. 그렇다면 루비는 어쩌다가 조디와 가까워졌던 걸까요? 정답은 그들의 종교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믿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우리나라에는 몰몬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종교이죠. 공교롭게도 이 몰몬교의 본부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해 있는데 유타주 주민 중 무려 67%의 사람들이 몰몬교를 믿을 정도로 신도가 많다고 합니다. 조디는 커넥션스라는 회사를 세우고 몰몬교 신도들을 통해 연결된 부부들과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커넥션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그녀에게 상담받은 부부들은 하나같이 불행
사랑의 늪에 빠졌습니다. 주디는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죄악시했으며 전혀 관련이 없는 남성들에게 중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룹 치료를 시행했죠. 또 부부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아내가 남편을 죄인으로 여기도록 세뇌시켜 끝내 별거나 이혼을 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내들에게 교회의 교리가 아닌 본인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주장, 조디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는데요. 한 남성은 아내와 함께 조디와 상담한 이후 집에서 쫓겨나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 아내는 현재도 조디의 껍데기처럼 살고 있다는 무서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 같은 형태로 본인의 삐뚤어진 신념을 내담자들에게 그리고 루비 프랭크에게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루비는 조디를 만난 이후 그녀에게 완전히 동화됐습니다. 남편과 별거를 택한 데 이어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조디의 가르침을 믿지 않자 불같이 화를 내며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하죠. 또 루비는 아이들을 괴롭힌 이유에 대해 아들이 성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악마에 쓰여 치료해준 것뿐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진짜로 그런 짓을 저질렀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이들을 죄인으로 만든 건 조디와 루비의 삐뚤어진 신념이었겠죠. 다행히 조디도 루비와 함께 수감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진 않을 것 같네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욕구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조디는 이 욕구를 더러운 마음으로 규정하고 잘 사는 가정을 파탄내는데 일조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조디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꼬여있는 동성애자라는 설도 나돌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서 본인의 가혹한 육아에 대한 정당성을 얻었을 루비는 결국 본인의 손으로 행복한 가정을 깨뜨렸죠.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서 너무나도 끔찍한 두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름.